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. 대통령의 날 해서 휴장이죠. 나스닥 선물은 상승을 하고 있고 HLB는 마이웨이를 지속할 만한 그런 환경이다. 조정을 할 만큼 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. 이렇게 좀 보이는데, 자, 급등 형태가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뭐 모르죠. 올려치면은 올려 바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. 네, 뭐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기간 조정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려는 의지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계열사들은 가격 조정이 아주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 환경이고, 오늘 초반 강세가 예상되는 테마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은, 자, 나스닥 선물이 0.2% 올라서고 있죠.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인데, 자, 그런 부분 때문에 소형주들 1.4% 제일 크게 어택을 받았고, 나스닥 0.8% 하락을 했습니다. 다우는 0.37% 하락을 했는데, 지금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이런 와중에 가장 단단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.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회복을 했고,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도 뭐 하루 만에 회복을 했는데,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하루 만에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큰 환경이다. 이렇게 생각입니다. 어쨌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,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큰 방향성이,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큰 방향을 상방에서 하방으로 바꾼다. 자,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. 뭐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좀 쉬었다 가면 되죠. 그런 걸림돌이 생기면 조금 쉬었다가, 아이쿠 넘어졌네, 잠깐 쉬고 다시 가자,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주말 중에 테라피틱스에 대한 이런 또 좋은 소식이 한번 나와줬고, 주말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장이 마감되고 나서 금요일 날장 마감 이후에 또 HIV 관련된 간암 신약에 대한 또 블록버스터 기대감, 이런 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상황이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도 상당히 강하죠. 이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아주 강력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시장이 크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지금 그리고 오늘 4PN 반도체가 신규 상장이 될 예정인데, 요즘 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뭐 이리저리 뭐 낮게 시작해서 상한가 밀어올리고 높게 시작해서 크게 흔들었다가 다시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죠.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최근에 큰 그림,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강세였죠.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단타꾼들이 모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, 자, 그러고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죠.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의사파업, 이런 부분들인데, 이 캐랩스가 상한가 치고 오늘도 아주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또 되고 있고,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뭐 들썩들썩하고 있죠. 계속 이제 발표를 앞두고 아주 크게 올라섰다가 장 막판에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는데, 초전도체 주들,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면 유비케어도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. 9% 상승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, 이 원격 의료 관련 주들이 오늘 상당히 테마를 이루면서 가장 강한 섹터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. 장 초반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C사이트 상당히 또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, 아무튼 지금 오늘의 가장 큰
장 시작에 강한 모습을 보일 섹터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먼저 강하게 시작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. 강하게 시작하고 그냥 무너질지 아니면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한 30분 정도 뒤에 결정이 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어떤 테마가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올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HLB가 1.75% 상승 정도로 시작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지금 아주 강력하게 버텨냈기 때문에 15일선 언저리에서 일단은 버텼다. 그리고 시작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시작하고 나서 5일선을 바로 뚫어내느냐, 아니면은 5일선 부딪히고 또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느냐, 뭐 이런 부분이 기간 조정 좀 더 길게 가져가느냐,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이 정도 하고 밀어 올리겠다 이렇게 움직이느냐,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HLB가 대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, 좀 내리면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HLB가 지금 이 파동이 지금 기준선까지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 것처럼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아직까지 HLB의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끝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. 2월달이고 재료는 간암에 대한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되거나 하진 않겠죠. 그래서 오늘 뭐 시작의 흐름은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, 미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자,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HLB 그룹들 조정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HLB 또 마이웨이의 이런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, 근데 오늘 당장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높게 시작을 하고 좀 흔드는 작업이 나올지는 시간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.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양호하게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죠. 지금 대장을 잡고 있는 게 HLB하고 테라피디스. 자, 얘 두 개가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대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시작은 뭐 괜찮죠. HLB가 아주 워낙에 크게 기간 조정을 한 상태에서 높게 일단 시작에 성공을 했고, 이 기준선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 기준선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. 자, 지금 HLB가 5일선에서 시작을 했는데, 5일선에서 시작하고 오전에 잠깐 흔드는 모습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, 자, 요렇게 흔들고 바로 올려칠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하고 할지 요 부분은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.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정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이 여기에서 멈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